설문 시스템 만들기를 일단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봤던 거 이런 것들은 복습 잘 하시고 예, 반복해서 보셔야지 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문 시스템은 이렇게 우리가 얼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작게 만들었어요, 제가 최대한. 그래서 요구사항 정리해보면 Node.js랑 Vue.js, MySQL을 이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설문 개설, 설문을 하나 생성해야 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관리자가. 그래서 설문을 개설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쭉 넣고 빼고 한 다음에 이제 오픈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로즈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 설문은 이제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설문별 질문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문하기, 설문자들은 설문하기를 해야 되겠죠. 설문하기 하고 그 설문 결과를 봐야 돼요. 설문이 다 끝나면. 그래서 그 결과는 아마 나나 뭐 설문자나 관리자나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문자가 설문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수정할 수 있다라고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다 기능을 하나 더 넣을게요. 설문자는 설문 마감 전에, 설문 마감이라고 하면 종료죠. 좀 용어가 애매한데, 종료 전에 수정 가능. 내가 잘못한 거야, 서베이를. 그래서 수정할 수 있게. 자, 요 정도 기능만 가지고 우리가 구현해 볼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한번 봅시다. 경민군이 열심히 만들어줬는데, 일단 그 설문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어드민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우린 조금 더 줄여서 갈 거예요, 이거보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을 거고, 답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서베이가 되겠죠. 이제 설문자 테이블. 그래서 이제 설문이 하나씩 추가가 되면 그 설문에 여러 개의 이제 질문들이 생길 거고 그 질문마다 답변들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답변은 질문과 우리는 이제 1대다로 안 할 거고 1대1로 할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에 객관식이다 그러면 객관식도 여러 개 퍼트려야 되죠. 그래서 N개의 그런 아이템들, 그러니까 그 문항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에다가 그냥 다 박을 거예요.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그래서 답변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다 할 거고요. 유저는 이메일만 가지고 또는 이메일과 이름 정도만 가지고 그냥 이 사람을 판단할 거예요. 설문자. 그래서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저 이제 조금 다른데 우리가 그 기존에 있던 테이블이랑 이름이 같아가지고 제가 설문은 서베이라고 했고 설문자 유저는 서베이 그 다음에 퀘스천 설문 질문 그 다음에 답변 이렇게 네 개만 딱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만들어 놨는데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방에 실행시키면 되죠. 쿼리 올 컨트롤 쉬프트 엔터.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리프레시 해볼게요. 리프레시. 그랬더니 테이블 다 만들어졌어요. 자 요 글씨가 좀 크니까 자 추가 설명 잠깐 드릴게요. 설문에는 설문 제목이 있을 거고요. 어떤 설문이다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다음 상태는 자 스테이터스라는 게 키워드라서 제가 그냥 스테이트라고 했어요. 0이 준비 상태, 설문을 준비하는 상태, 1이 오픈 상태. 그럼 설문자는 언제만 할 수 있어요? 오픈 상태만 설문을 할 수 있겠죠. 종료가 되면 설문자는 수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과는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서베이 쪽에는 설문자 쪽에는 이메일과 이름 정도 넣어놨어요, 제가. 우리는 가입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메일과 이름만 넣고 설문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사람이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 설문들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ID라는 값을 가졌어요. 이거 OR 매핑 때문에 만들었는데 다 오토 인크리먼트로 했고 인트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값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unsigned로 하게 되면 얘 인트 사이즈의 두 배를 쓸 수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만큼.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쓸 일이 없을 때는 unsigned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수를 쓸 수가 있다. 개수를. 자 그 다음에 질문들은 어떤 설문에 질문들이냐라는 그게 있을 거고 그래서 1대 다가 되겠죠. 1대 다가 되고 그 다음에 각 질문들 그 다음에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 이즈멀티가 추르면 자 객관식이에요. 자 여기 보면 불리언을 처리하는 게 MySQL 같은 경우 타인 인트에 1로 했어요. 그래서 0이면 false고 나머지 뭐 1부터 9까지는 다 추릅니다. 그렇게 해서 불리언 처리가 되고요. 각 항목들 객관식 문항들은 이렇게 큰 데다 그냥 때려 박았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어레이 형태로 우리가 그냥 넣을 거고요. 구분자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답변은 답변 아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이 질문 하나에 자 답변 여러 개가 생길 건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1대1이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대1이지만 여러 명이 답변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1대다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작성자가 있는 거야. 설문자가. 그래서 A라는 설문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다. 자,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만들었고요. 그 다음 계속 봅시다. 테이블 이건 4개고 그 다음에 자 화면을 한번 제가 이렇게 기획해 봤는데 뭐 화면 기획사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프로토타입이니까 그냥 막 만들어 지키는 거야. 만들어 놓고 이제 기획자나 뭐 누가 이제 수정해 달라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수정해 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같은 데 가면 이런 일을 허다하게 해요. 기획자가 기획해 가지고 주는 경우도 많지만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프로젝트 하기 전에 한번 해보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초안을 한번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습작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없어요. 쭉 회의 한번 하고 바로 만들어집니다. 개발자는. 그래서 개발자가 기획력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자 디자인도 필요 없고요. 이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만 보는 게 프로토타입이에요. 우리는 그걸 한다고 가정하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끄적일 거예요. 개발자는. 메인에서는 오픈된 설문이 모두 리스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설문이 하나만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 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세 개가 보일 거고 설문자는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냥 설문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은 한 개겠죠. 설문 시스템이니까. 설문 시작 시에 이메일과 이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미 한 설문이면 결과 페이지로 보이겠다. 그리고 설문 결과 페이지에서는 수정으로 이동이 가능해야 돼요. 마감 전에는. 그죠? 그 다음에 설문하기와 설문 수정은 같은 페이지. 그냥 우리는 원래 보기 페이지가 있고 수정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하나로 만들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인서트 업데이트는 자 설문자가 한 번도 안 했던 설문이면 인서트 때리면 되는 거고 어디다가? 앤서에다가 그죠? 답변에다가 넣으면 되고 했던 거면 업데이트 치면 되겠다. 자 서베이 유저는 서베이 유저가 서베이 2로 고쳤죠. 제가 자 입력된 이메일과 네임으로 판단할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이 맞는지. 자 똑같은 사람이 다른 이메일과 다른 네임으로 넣으면 그건 다른 사람으로 판단해 볼 거예요. 로그인이 없으니까 설문 시작 시에 이제 서베이가 없으면 이제 인서트 요 말이죠. 같은 말이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딱 가면 설문 사이트 메인이 딱 열릴 거고 거기에 설문 오픈된 설문들이 이렇게 쭉 리스팅 되고 클릭을 하면 이제 설문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설문 저장, 설문 결과 이렇게 될 거예요. 그 화면을 잠깐 보면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제 이건 개발자 마음이에요. 개발자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건데 이렇게 이제 첫 화면이 나오면 그냥 설문, 오픈된 설문들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해당되는 설문을 내가 클릭하고 설문하기를 가면 이제 그 부분에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이메일과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 누르면 이제 한번 했던 사람이면 결과가 나올 거고, 그죠? 안 했던 사람이면 뭐가 나와요? 설문 페이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장 누르면 어쨌든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설문자 화면이 될 거고, 관리자 화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이제 하면은 인증키를 하나 받겠죠. 자, 인증키를 하나 받고, 우리가 관리자인지 인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키로 합시다. 1, 2, 3, 4. 자, 여기 보면 관리자 쪽도 제가 해놨는데, 설문 목록이 나오고 설문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통과가 되면 이제 메인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다가 뭐가? 설문 목록이 쭉 나올 거야. 했던 거. 그냥 클릭하면, 설문을 수정할 수도 있고 뭐 결과를 볼 수도 있어요. 요 페이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게 있겠네. 자 설문 추가 설문 생성이 하나 있겠네요. 요 정도면 되겠죠. 자 우리가 뭘 만들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만들 거고요. 서버 쪽은 설문 상태는 준비 오픈 클로즈 관리자 인증은 인증키로 할 거고요. 관리자 진입 지점에서는 인증 여부를 체크해서 통과됐다면 바로 서베이 리스트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바로 포워딩이라는 거는 스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문 결과 페이지는 릴로드
가능하게, 왜 릴로드 가능하게 할 거냐면, 사람들이 막 설문을 하잖아. 그럼 내가 계속 리프레시 하면은 안 되니까, 그냥 릴로드 버튼 눌러가면서 이제 계속 결과들을 볼 거예요. 나중에, 원래는 제가, 원래 계획은 우리가 채팅 만들었잖아요. 그 채팅을 붙여가지고 누군가가 설문을 해가지고 저장을 딱 누르면, 제출을 누르면, 결국 이제 관리자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게. 이것까지 원래가 목표였는데, 시간이 되면 해보고, 안 되면은 요 정도로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마 관리자 쪽만 해도 충분히 목표 달성이 될 거고요. 내일은 설문자 쪽,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거고, 또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준비를 먼저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 생성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했던 이 노드 뷰 여기고요. 여기에 뷰 폴더 안에다가 우리가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여기서 뷰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할 건데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크리에이트에 대한 도움말이에요. 어떤 특정 명령에 대한 도움말. CLI들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떤 CLI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가 Git은 우리가 상위 노드 뷰에서 이미 갖고 있으니까 얘는 필요 없죠. 그래서 Git을 때릴 거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갑시다. 프리셋은 내가 저장한 프리셋이 있으면 그 프리셋 이름으로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A, 뭐, 내가 어떤 형태로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그 생성하는 규칙들을 내가 저장할 수가 있다, 프리셋으로. 자, view create survey라고 해봅시다, 프로젝트명은. 자, -n, login. 김만 안 붙이고 그냥 만들 거예요. 자, 엔터 해가지고, 보면 저번에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갔는데 디폴트로 만들지 않고요. 우리는 매뉴얼리 셀렉트로 이번에 가볼 거예요. 화살표 위아래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요. 아래쪽 해가지고, 자, manually select 간 다음에, 자, 필요 없는 건뺄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유닛 테스트도 뺄 거고요. 린트도 뺍시다. 린트 구문 자꾸 테스트 해가지고 콘솔 뭐 없다고 자꾸 에러 나니까 린트 빼고요. 바벨은 당연히 넣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라우터 넣어야 되죠. Vx는 요번에는 아마 못쓸 거예요. Vx를 원래 써야 되는데, 인증키 같은 거, 어드민. 그 상태 값을 써야 되는데, 우리 Vx는 일단 빼고, 라우터만 넣어가지고 일단 시작을 할게요. 시작을 하고 히스토리 모드냐? 예스. 그 다음에 바벨 요건 어디다 할 거예요? 패키지점 제이슨에다가 우리 같이 모아놓읍시다. 패키지점 제이슨을 하고 이걸 저장할 거냐? 이 프리셋을 저장할 거냐? 그랬죠. 이 방식으로 계속 저장 나중에 하고 싶으면 저장하면 되고 아니면 우린 노할 거예요. 내가 매번 똑같이 만든다 프로젝트를. 그러면 아까 같이 프리셋을 저장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겠죠. 뭐 선택할 필요도 없고. 자, 요 정도 한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그 로다시랑 엑시오 요거 깔아야 되죠. 엑시오스 HTTP 하기 위해서. CSS 프레임워크는 요건데 일단 모듈을 설치하고 해봅시다. 엑시오스랑 로다시를 한번 깔아볼게요. 자, 그래도 생성이 조금 걸리네요. 자, 됐습니다. npm install 로다시랑 자, 마이너 세이브 로 해야 되죠? 로다시 그다음에 엑시오스 이두 개만 설치할게요. 이두개 설치하고 MD 부트스트랩이라고 있는데 부트스트랩을 조금 확장해 가지고 이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뭘 쓰고 싶을 때 편하게 쓰시면 되고 홈으로 가서 네.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튜토리얼 우리는 get start로 가볼까? 스타트로 가봅시다. 네, 두 개, 로다시랑 엑시오 설치됐고요. 한번 볼게요. 패키지 점, 아, 여기가 아니죠? 여기다 설치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는 별 의미가 없는데. 자, npm 설치할 때 프로젝트로 들어가야 돼요. 서베이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npm 설치할게요. 일단 캣 한번 봅시다. 캣 최초에 뭐가 만들어졌는지 뷰 라우터밖에 없네요. 뷰랑 여기다 만들 거고요. 자, MD 부트스트랩 한번 봅시다. 여기 프리 템플릿에 가가지고 하나 주워옵시다. 하나 업어올 건데 우리 설문 시스템에 어울리는 걸 하나 그냥 가져다가 그냥 쓸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원 칼럼, 두 칼럼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원 칼럼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그 라이브 프리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설문 뭐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고 여기다가 설문 하는 페이지 그거 보이면 되겠죠? 이걸 다운로드 할게요. 다운로드 해가지고. 다운로드 됐고. 전체 다 봤나 보네. 네, 받았는데 전부 다 받았네요. 우리가 필요한 건 원칼럼 리스팅 요거죠. 요것만 우리가 쓸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어디다가 우리가 방금 만든 프로젝트 거기다가 넣을 거예요. 워크스페이스에 제 노드 뷰에 방금 만든 서베이 여기다가 퍼블릭 안에다 넣으면 되죠. JSCSS 여기다가 Ctrl V 해가지고 모두 유지할 거예요. index.html은 뷰 CLI가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엎어치면 안 돼요. 그리고 index.html은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패키지 잘 만들어졌고요. 봤더니 로다시랑 뷰 라우터 잘 들어갔어요. 엑시오스랑. 자, 여기서 한번 에디터 열어볼게요. 자, 그리고 서버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띄워놨어요. 그래서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이제 좀 구분해서 보려고. 여기에 우리가 index.js 이거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DB 관련된 건 rest.js라고 어제 만들었었죠. 자, 이게 폰트가, 이거는 그 D2 코딩이라고 네이버에서 만든 코딩용 폰트고요. 여기는 헬베카. 피라 코드예요. 피라 코드라고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그 코딩 폰트고요. 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코딩 폰트. 이거 보고 피라 코드 보고 만들었죠. 거의 똑같아요. 자,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되고 뭐가 좋은지 저는 이거는 조금 거시기 한데 어차피 한글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제가 좀 거시기 한게 한글 쓸때 한글이 잘안 돼요. 이게 지금 한글 폰트를 깔아도 안 되더라고. 제가 한글 때문에 지금 D2 코딩을 깔았는데. 그래도 한글이 바로바로 보이면 참 좋은데 얘는 한글을 쓰면 이렇게 바로 보이죠. 메모장처럼. 어쨌든 그렇고요. REST 여기다가 우리가 API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서베이 관련된 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깔았고요. 유닛 테스트는 생략할 거고 글로벌.js하고 유닛.js 요거 두개 만들어야 될 거고 네. 한번 해봅시다. 자, 테이블 생성했고요. 1번, 2번 모듈, 자, main.js랑 global.js 갖고 올게요. 자, 우리가 src에 컴포넌트에 global.js 우리 그때 했었죠? 언더바 글로벌. 자, 요거를 요 뒤에 제가 열어놨는데 헬로가 여기가 헬로예요. 우리가 기존 했던 거 여기다가 만들어 놨는 거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갖고 올게요. 자, 이런 건 필요 없고 컨트롤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utils.js는 기존에는 그냥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mixins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mixins 폴더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utils.js 하나 만들 거예요. utils.js도 가져올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자, 하고 메소드는 지금 이런 거는 샘플한테도 필요 없고 여기다 우리 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유틸리티 펑션들. 그 다음에 main.js 설정해야 되죠. main.js도 우리 다 했던 거기 때문에 main.js 가져다가 할 건데 앱하고 라우터 뷰는 들어가 있어요. 액쇼하고 로다시 올려야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올립시다. 그 다음에 글로벌이랑 유틸스 요거 올려야 되죠. 방금 우리가 만든 거 글로벌이랑 유틸스는 근데 믹스인스라 요 폴더 아래다 만들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믹스 인수로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걸었는데, 엑시오스랑 로다시, 그 다음에 유틸스, 그 다음에 이벤트 버스도 우리 쓸 거니까 이것도 갖고 올게요. 세개 갖고 왔고요. 자, 이제 이벤트 버스 뭐 프롬 시스터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내비두고. 자, 이벤트 버스도 우리가 매번 임포트하기 귀찮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view.prototype.eventBus라고 그냥 등록해 버릴게요. 이렇게 해 버리면 굳이 임포트 안 해도 되겠죠. 그럼 this. 해서 쓸 수가 있잖아. 프로토타입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익스포트 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죠? 이렇게 돼 버리고. 원래는 익스포트해서 임포트 필요한 데서만 임포트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글로벌.js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컴포넌트를 이렇게 올리는 거는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필요한 데서 필요한 컴포넌트만 가져다 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 라우터들이든 컴포넌트들이 무겁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세팅했고요. 그 다음에 MD 부트스트랩 우리가 가져왔고, 퍼블릭 속에 잘 들어왔나 봅시다. 예, 쭉 들어왔고. 자, 요 index.html은 뷰 CLI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고쳐버리면, 이런 부분이 깨져버리면 특히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놔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dex2가 지금 우리가 그 MD 부트스트랩에서 갖고 온 거예요. 얘가 한번 읽어볼까? MD 부트스트랩 2 얘거든요. 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했던 그 템플릿이 맞죠? 자, 요걸 가지고 우리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무에 가면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든 퍼블리셔든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HTML을 던져줘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내 프로젝트에 딱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아까 그였나? 닫았네요. 자, 요 아까 MD 부트스트랩 요 소스를 가지고 우리의 HTML을 만들 거예요. 우리는 index.html이죠. 자, 요게 우리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쓸 건데 뭐뭐 써야 되냐면 지금 스타일을 다 올려야 되죠. 외부 스타일이에요. 바깥쪽에 쓰는 스타일. 자, 타이틀은 우리가 서베이라고 썼고 잘 써져 있네요. 그 다음에 스타일 올렸고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또뭐 올려야 돼요? JS 기본적인 거 올려야 되겠다. 우리가 템플릿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걸 갖고 온 거예요. 퍼블리셔가 이 정도는 작업을 해줘요, 여러분들한테. 디자이너든 퍼블리셔든 아니면 둘이 합쳐서든.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니까 CSS랑 JS는 다 올라갔어요. 그죠? 이걸 한번 띄워봅시다. 여기죠. npm serve, run serve죠. 이걸 띄워놓고, 그 다음에 뭘 갖고 와야 되냐면, 내비게이션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 메인도 갖고 와야 되고, 뭐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 자, 8080, 이번엔 그냥 디폴트로 띄워봅시다. 8080. 자, 띄웠더니, 이벤트 버스 not defined네요. 메인.js에 이벤트 버스 썼죠? 요 이벤트 버스네. 아, 선언은 아니네요. 이렇게 하면 됐죠. 자, 이게 우리 소스예요. 소스인데 조금 글씨가 달라졌죠. CSS가 막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app.view에서 이거 정의가 됐어요. 요거는 우리가 다 지금 없애버릴 거거든. 자, app.view에 이 라우터 이 부분도 다 없앨 거고요. 내비게이션 이것도 다 없앨 거예요. 다 없애고. 스타일도 필요 없죠, 이제. 우리 EHTML 쓰는 거 아니니까. 스타일도 다 없앨 거고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 HTML에서, 자, 퍼블리셔가 작업해 준 거, 요 헤더 부분이네요. 헤더 부분이 내비게이션 같은데, 요 헤더 부분을 우리가 내비라고 컴포넌트 하나 뺄까요? 이거를 다 올리면은, 이 메인점, 이 부분이 떡이 될 거니까. 자, 우리가 지금 app.view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홈 라우터가 있었죠? 기억나요? 자, app.view에서 뭘 불렀어요? 아까 홈이랑 above 불렀죠? 이것처럼 이 app.view가 제일 바깥쪽이에요.
제일 바깥쪽이라서 아까 뭐가 있었어? 이 라우터 뷰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라우터 뷰를 보낼 건데, 이 내비게이션이 여기 들어가겠다. 우리가 내비라고 하나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비게이션 한번 올려 볼게요. 컴포넌트에다가 파일 내비.뷰 이렇게 만들면, 아까 HTML2의 내비게이션 부분만 갖고 와 볼게요. 헤더 부분만. 헤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자, 템플릿. 자, 우리 그 기본적인 거는 좀 만들어 놓고 갈까? 스크립트. 너무 귀찮으니까 크리에이티드. 기본적인 거 좀 만들어 놓고 갈게요. 데이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소즈. 이것만 있으면 되나? 이 정도 하고, 스크립트. 네, 이 정도 해가지고 요거를 좀 복사해가지고, 지금 우리 뭐 만들어야 되냐면, 만들어야 될 걸 미리 쭉 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지금 관리자 쪽, 이제 이쪽부터 보면은, 첫 화면이 있고, 이게 홈이 되겠죠? 슬래시가 홈이라고 우리 router.js에 걸려있잖아. 슬래시가 홈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슬래시로 가면 홈이 불러질 거고, 그 다음 서베이라는 라우터가, 이 빨간색은 제가 라우터라고 쓴 거고요. 까만색은 컴포넌트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라우터. 그 다음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또 뭐 있었어요, 우리가. 까만색에 내비가 있었네요. 메인에. 지금 내비는 만들었고요. 자, 서베이 라우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우터니까 뷰겠죠? 여기다가. 서베이.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설문 시작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서베이 리절트도 있네요. 자,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고 붙일 거고요. 서베이. 자, 라우터는 뷰 안에다가 만드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서베이 리절트가 있네요. 서베이 리절트. 붙여놓고, 그 다음에 서베이 끝났고, 어드민 쪽 봅시다. 서베이 리스트 있네요. 서베이 리스트. 그 다음에 서베이 리스트 안에 서베이 리절트 있고, 서베이 에디트 있네요. 서베이 에디트랑 서베이 리절트. 에디트 만들고, 서베이 리절트, 리절츠는, 어드민은 리절츠로 했네요. 중복 안 되게. 서베이. 자, 그 다음 컴포넌트는 퀘스천 어드민이랑 컴포넌트 있네요. new question. 자, 이거는 하나의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뿌려줄 그 부분이에요. 질문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하나의 설문에. 그래서 요게 N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서베이 어드민이라는 것도 있네요. 일단 만들어 놓고 갈게요. 자, 서베이인데, 서베이, 이제, 어드민에서 쓰는 서베이다라는 뜻이에요. 확성자 안 붙였죠? 확성자를 안 붙여도 되는데, 확성자 안 붙이면 에디터가 뷰를 인식을 못하니까 붙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컴포넌트 아까 퀘스천이라는 거 하나 있었네요. 컴포넌트 퀘스천. 이제 다 됐네요. 서베이 리절트, 서베이. 예. 기본적인 건 다 만들었고, 닫읍시다. 닫고. 닫고. 나머지 다 됐죠? 자, 됐고, 아까 내비 하다 말았죠? 지금 닫을게요. 필요 없는 거 좀 닫고. 자, 내비 쪽 템플릿에다가 넣을 거예요. 내비게이션 요 헤더 부분을. 그냥 헤더 부분 쓸데없는 게 좀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봅시다. 아, 여기 헬로 월드가 찍혀 있었네요. 자, 홈점뷰도 다 지울게요. 홈점뷰도 다 지우고, 헬로 월드 필요 없고요. 컴포넌트 필요 없고,
자, 컴포넌트 우리는 자동으로 다 올라오죠, 이제. 화면이 작아서 그래요. 아, 이렇게 해야 되네. 해상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빔이. 자, 우리는 어차피 그 PC용 설문을 만드는 거니까, 모바일 아니니까 화면이 좀 커져요. 작아지면 저절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건 부츠 스트랩의 기능이죠. 자, 그래서 내비 쪽에 쓸데없는 거 좀 뺍시다. 이런 거 다 빼고, 여기 홈 밑에 어드민은 하나 둘까요? 자, 타이틀부터 한번 맞춰봅시다. MDB를 우리는 서베이라고 프로젝트 명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내비 두고요. 자, 홈 놔둘 거예요. 홈 놔두고, 그 뒤에 이 부분을 어드민이라고 합시다. 관리자는 이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관리자는 이 어드민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두 개는 지워버릴게요.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 페이스북, 트위터 이거 없애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GitHub은 우리 소스를 알려야 되니까, 내 포트폴리오니까 알릴게요. 서비, GitHub. 이렇게 해가지고 GitHub 링크는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GitHub 들어가면, 자기 GitHub 가셔가지고, GitHub의 리파지토리로 바로 가지 말고, 프로필로 갑시다. 이렇게 프로필로 보내는 게 예의죠. 자기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프로필 다 다시고요. 핀 되는 프로젝트들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세우고 싶은 것들. 그러면 면접 볼 때 뭘 봐요? 서류 면접 볼 때 Git 사이트 들어가서 이 핀드 된 사이트 프로젝트를 볼 거예요. 나머지 리파지토리 아무리 많아도 잘 안 보고 요 정도만 봅니다. 핀돼 있는 거. 자,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초록색이 다 커밋이나 이런 액션을 취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저랑 같이 공부했던 이유로만 있을 거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많을수록 좋은 거죠. 내가 뭐 한 거야?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스까지 안 보는 회사도 많아요. 소스 안 보고 그냥 요 색깔만 보고 그냥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요거 프로필 관리 잘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요 링크가 우리 GitHub 링크다. 그래서 GitHub 주소는 이렇게 그대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서베이라고 썼지만 여러분들 이름 쓰셔도 되고 편하게 쓰십시오. 자, 그리고 어드민이랑 홈. 자, 홈 한번 걸어볼까요? 홈 라우터는 그 아까 우리가 홈 있었으니까 라우터 링크로 걸어야 되죠. 앵커 태그가 아니고 라우터 링크인데, 지금 보면 이 액티브 자리가 뭐냐면 부트스트랩의 액티브가 이 표시잖아. 우리 했었잖아요. 저번에 부트스트랩 썼으니까.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가 선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라우터 다시 링크 이렇게 될 건데, 이게 2는 뭐야? 슬래시 홈이니까, 그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홈 됐고 됐는데 여기도,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그 홈으로 가도 액티브가 안 돼요. 내가 지금 홈이면 액티브가 돼야 되죠. 자, 홈 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홈 검사해봤더니 이제 이건 내릴게요. 자, 홈에 보면은 라우터 다시 링크 다시 액티브 이렇게 떠요. 이게 아니고 우린 뭐가 필요해요? 요거 빠져있는 액티브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액티브를 갖고 오는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적어놨어요. 요걸 설정해주면 되거든요. 라우터.js에. 자, 라우터.js 다시 보면, 히스토리 모드가 히스토리 모드. 그 다음에 해시 모드가 있어요. 해시 모드는 샵으로 바뀌어요, 이게. 해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샵이 붙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시를 좋아하는데 히스토리 모드가 깔끔하긴 하죠. 어차피 이 링크도 우리가 알려줄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링크 이그젝트 액티브 클래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링크가 이제 내가 이 라우터로 갔으면 이 라우터에다가 액티브 붙여주고 하는 거 있죠. 그 작업을 해주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홈 했는데 액티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 액티브가 생겼죠. 액티브가 됐는데도 이 안 쳐졌어요. 액티브가 어디 쳐져야 된다고? LI에 쳐져야 돼요. LI에. 부트스트랩 규칙은. 그래서 자,
조금 정리할게요, 소스. 자, 메인점 제일 앞에 두고, 내비에서 이 라우터 링크가 이 LI가 돼야 된다고. A 태그에 액티브가 붙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뭐 이제 LI로 바꾸고 싶으면 태그라는 게 있어요. 태그 LI 붙이면 내가 LI가 돼.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내비 밑에 LI로 생겼죠? 이렇게 태그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앵커 태그는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앵커 태그는 속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A 그리고 라우터 링크, 이제 LI는 없을 필요 없었죠? 내가 LI 역할을 할 거니까. 이렇게 되고, 됐고, 예. 이제 액티브가 생기겠죠? 안 생기네요. LI 액티브 생겼는데? 아, 슬래시가 여기 붙었네? 어, 맞는데? 아, LI 그게 없었네요. 내비 다시 아이템, 이게 빠졌네. 내비 다시 아이템에 액티브죠. 부트스트랩 한 번씩 다 읽었으니까 우리. 자, 이제 액티브 됐습니다. 그죠? 자, 액티브 걸기 참 어렵네요. 자,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걸 건데, 얘는 어드민으로 걸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 ADM. ADM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우터링크. 여러분들 그 지금 Vue.js 힘들더라도 극복하셔야 돼요. Vue.js 못하면은 웹 개발자가 웹 개발자로 성공하기 힘들어요. 자, 어쨌든 똑같고 HRF샵. HRF샵은 안 붙여도 되는데 붙이는 게 원래 HTML 규약에 맞기 때문에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타겟 블랭크 없애고요. 그 다음에 ADM을 우리가 한번 걸어봅시다. 라우터.js에다가 메인 옆에다 둘게요. 여기다가 패스는 슬래시 ADM, 그 다음에 네임은 ADM, 그 다음 컴포넌트는 우리 아까 만들어놨죠. 볼트 밑에 뷰 아래에 아까 ADM 안 만들었네. ADM 얘가 될 거예요. ADM 라우터. ADM 라우터는 어드민으로 갈 때 진입 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만들어 놔야 돼. 자, ADM 라우터에서 뭐 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 설문 목록을 보이기로 했는데 왜 ADM을 만들었죠, 제가? 처음에 어드민 인증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증을 통과해야지만 설문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그 인증을 설문 리스트에 해도 되는데, 진입 지점을 이렇게 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훨씬 편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바꿀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봅시다. 순서 하나 띄워놓고. 어드민 갔더니 어드민 갔어요. 어드민은 여기 구분하려고 이렇게 하나 해볼게요. 했더니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자, 얘는 섹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썼던 거 있죠? 부트스트랩 기억나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지금, 섹션, 그 다음에, PM-5, T-5. 이거 왜냐면은 메뉴가 있으니까 메뉴만, 요 메뉴만큼 밑에 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 MT죠. 마징탑, 패딩탑. 기억나죠? 자, 이렇게 했더니 나왔어요. 자, 그래서 AA 나왔고요. 자, 어드민 갖고, 홈 갖고, 어드민 갖고. 됐죠? 자, 라우트 이동 됐고. 그 다음에 서베이는, 서베이도 홈으로 보내버릴까요? 자, 내비. 요 브랜드 로고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도 요걸 눌렀을 때는 홈으로 가게 해버릴게요. 라우터
link to slash home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고 타겟을 이렇게 블랭크를 줘버리면 새창이 뜨니까 안 되고 이 정도로 했어요. 그 다음에 서베이 눌러도 홈으로 가게. 일단 내비게이션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뭐 해볼까요? 내비게이션 정리했고요. 프로젝트 만들고 UX 세팅, 자, 엠부트스트랩 인덱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홈 내비 했고요. 서베이 한번 해볼까요? 서베이는 뭐냐면 내가 홈에 들어오면은 뭐가 돼야 돼? 아, 지금 홈 그게 없네요. 대문이 없네. 대문은 아직 안 갖고 왔네요. 인덱스2의 메인 부분인데 이 메인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를 갖고 와서 사실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여기까지만 갖고 올게요. 이거를 홈에다가 둘 건데 자, 이 메인은 다 필요해요. 모든 페이지가 다 메인이 다 지금 아까 그 여기 인덱스 2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상단에 뭐가 있어요? 바디가 있고 바디 아래에 헤더 부분은 다 뭐죠? 내비게이션. 그 다음 메인 부분은 뭐죠? 본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메인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푸터예요. 메인이 끝나고 나면 푸터. 그러니까 세 종류야. 헤더, 메인, 푸터. 보통 이렇게 많이 짜요. 퍼블리셔들이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메인은 어디 있어야 돼? 모든 페이지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을 싸버리면 되겠다. 그죠? 이 부분을 메인으로 쌓을 거예요. 좀 전에 홈에다가 뒀던 메인 부분을 갖고 올 거야. 그리고 컨테이너로 쌓기 때문에 컨테이너도 갖고 올까? 이 둘 다 갖고 올게요. ADM이 아니고 앱에서 해야 되죠. 해상도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우터 뷰 다 됐고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내비게이션 어디 갔어? 내비 넣어야 되죠? 메인 위에 내비 들어가야 되고. 아, 이거 루트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루트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서 내비도 생기고 본문도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대충 걸어 놓고요. 이 부분에는 뭘 쓸 거냐면 열려 있는 설문들을 쭉 나열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부분인데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div, 자, v-for 되겠죠? 이렇게 못 잡네. 네, 이렇게 잡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서베이들을 뿌릴 거니까 서베이인 서베이스. 그러니까 서베이스 중에 서베이들을 가지고 자, 이걸 반복할 거예요. 여기다 바로 걸면 되죠. 이 앵커 태그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 걸면 이 앵커 태그가 계속 루프 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없으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서베이스가 없다고 지금 에러 났으니까 여기다가 데이터 얘는 또 안 했네. 서베이스는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 v-if 해가지고 자, 존재할 때는 요게 나오면 되고 service.length 하면 되죠. length가 있으면은 무조건 추울 거니까 그렇게 하고 else면 어떻게 하면 돼요? div v-else else면 open된 설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죠. 자, 오픈의 설문이 없습니다. 조금 튀게 해볼게요. class text 다시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서비스에 뭐 여러 개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id는 1 뭐 이렇게 하나만 줘볼게요. 그럼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서베이의 제목 부분이 나올 거고요. 서베이 점 타이틀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미리 자리만 잡아놓을 거예요. 샘플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자, TTT라고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아이콘도 바꿔버릴게요. 샌드로. 자, 모자가 아니고 이걸로. 그래서 여기 이걸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베이. 서베이로 가야 돼요. 자, 서베이도 하나 만들게요. 서베이. 네임도 서베이. 자, 이건 설문하는 페이지예요, 실제로. 우리가 서베이 만들었죠? 서베이 만들었어요. 자, 어드민 쪽하고 지금 앞단하고 분리 좀 할게요. 어드민을 내립시다. 어드민은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자, 서베이로 한번 보내볼게요. 이 부분을. 자, 이 부분도, 라우터, 다시 링크. 그러면은, 에러 왔네요. 네임, 이런가? 2는, 아, 이거 줄 수가 없구나. 바깥쪽에서 펄을 돌아야지 내가 이 라우터 링크에다가 서베이를 주겠죠. 서베이 아이디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바깥쪽에서 태울게요. 여긴 뭐가 돼야 돼요? 2는, 나중에 콜론 해가지고 붙겠지만, 지금 현재 이 서베이, 루프 돌고 있는 그 서베이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서베이가 루프 돌고 있죠. 요거에 아이디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2에. 그러니까 얘가 위로, 위에서 위로 갈 수밖에 없고요. 서베이 돌 거고, 링크 2,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일단 서베이로만 할게요. 서베이. 서베이, 아까 서베이 등록되어 있죠. 근데 서베이는 아이디를 갖죠. 어떤 설문인데 나는 아이디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베이는 심플하게 할게요. 서베이.아이디. 이렇게 해서 서베이 1번으로 보낼 거예요. 자, 여기가 서베이예요. 서베이 슬래시 1로 가야 되죠. 서베이 슬래시 1. 하고 서베이에 1번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서베이는 아이디를 가져가지고 1번 설문, 2번 설문 그 번호대로 설문을 해야 되니까 그 아이디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됐고 이렇게 하면 일단 이쪽 우리가 오픈된 설문 보이는 건 다 됐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데이터를 읽어볼까 실제로. 자, 크리에이티드에서 건데 우리가 어제 엑시오스 쓴 거 그걸로 할 거예요. 자, 서버에 드디어 이제 서버 쪽 갑시다. 서버 일단 띄워놓고 해볼게요. 아, 이게 퓨저 스튜디오 코드가 좀 느려요. 퓨저 스튜디오 코드의 터미널을 여기 쓰면 참 편한데 안 뜨네. 아, 됐다. 로드몬 인덱스 서버 띄워놓고 합시다. 여기서 서버는 터미널로 띄우기 좀 귀찮으니까. 자, 먼저 서베이 쪽 우리가 쭉 달아볼게요. API를. 그래서 어제 우리 약속했죠. API 스 앞에 붙이기로. 그 다음에 서베이 스 하면은 서베이들 다 주는 걸 일단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REST예요. 우리가 REST에 이 부분을 바꿔야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이쪽을 좀 띄울게요. 오, 눈이 아프네. 자, 여기 파라미터 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은 con.query. 얘가 소스를 그냥 바꿔버리네. 지금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잘 보이죠? 네. Select Asta from 아까 우리가 Survey라고 만들었죠? Survey 전부다. 자, limit 걸어놓을까? 혹시 모르니까 limit 뭐 1000 이렇게 걸어놓읍시다. limit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파라미터 필요 없죠. 전부 다 받을 거니까. 그래서 줄 거야. 그럼 Survey 목록들을 받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Survey 한 개짜리 필요하죠. 어디서? Survey 들어갔을 때. 설문 들어갔을 때 설문의 내용을 갖고 와야 되니까. 얘는 사실은 설문뿐만 아니라 설문에 질문들도 다 갖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일단 설문 하나만 받는 걸로 해놓을게요. 리얼 아이디는 아이디 이렇게. 자, 아이디 값은 받아와야 되죠. 아이디는 rq.params.id 요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서베이스에 1번 하면 1번에 서베이를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 얘는 하나만 나갈 거니까 에러 처리는 일단 생략할게요. 원래 에러 처리 이렇게 해야 되죠. if err 에러가 있으면 through err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하는 거 수정하는 거 만들어야 되죠. 똑같아요. 자, 인형 눈알 받기하고 똑같죠. 자, 이거 수정부터 만들어 봅시다. 그럼 요 값을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업데이트 서베이 셋 서베이 뭐뭐가 있죠? 서베이에는 타이틀과 스테이트 두 개 바꾸네요. 타이틀은 이렇고 스테이트도 이렇고 상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타이틀, 스테이트, 아이디 요 세 개를 받을 거예요. 아이디 자, 타이틀하고 스테이트는 어디로 넘어와요? 바디로 넘어오죠? 바디점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스테이트도 바디로 넘어오죠. 제이슨으로 올라올 거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등록하는 거 등록하는 거는 푸시죠. 푸시 아니고 포스트죠. 포스트. 자, 포스트는 등록이니까 아이디 값이 없겠다. 그죠? 요 리스트에 포스트로 오면 바로 아이디예요. 그래서 이건 다 필요 없고요. 타이틀과 스테이트. 스테이트도 필요 없겠네. 디폴트 값은 무조건 0으로 줄 거니까. 이거 필요 없고요. insert into survey. 여기에 타이틀만 받을 거죠. 타이틀. 스테이트는 디폴트 값인데, 줘볼게요. 한번. alias 0. 그래서 여기는 타이틀만 받으면 되고 자 이거 얘들 write는 affected rows rt에 affected rows 했던 거 우리 어제 그 다음에 뭘 또 줘야 되죠? transaction이니까 tx로 부려야 된다 그죠? 자, 얘도 tx 어제 다 했던 거예요 tx 결과값은 이렇게 rows에 rt에 rt에 이렇게 rows 자, 11 리턴되면 되고 그 다음 삭제 삭제는 딜리트겠죠 마지막 딜리트도 아이디를 받아야 되겠다. 몇 번을 지울 건지. 자, 딜리트는 어때요? 얘 지울 뿐만 아니라 퀘스천도 지어야 되고 앤서도 지어야 되고 다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딜리트는 우리 일단 하지 말고 딜리트는 뭐냐면 사실은 스테이트가 0, 그 9이에요. 9. 스테이트가 9면 종료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종료시켜 버릴 거예요. 종료시킬 건데 이게 마감이 8번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 8번 해가지고 이거는 삭제된 거다 이런 거 하나 알려줄게요. 그래서 8번으로 업데이트를 쳐버리면 돼. 그래서 삭제는
아, 9번을 삭제로 하고 8번을 종료로 합시다. 8번을 종료로 하고 8번을 삭제. 안 고쳐지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건 따로 뭐 특별할 거 없고 푸스로 그냥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푸스로 해서 스테이트 값만 바꾸는 걸로 일단 할게요. 그래서 딜리트를 안 만들겠습니다. 상태 값만 바꾸는 걸로. 자, 여기까지 해서 API 다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클라이언트로 가서 자, 크리에이트 됐을 때 내가 부를 거예요. this.http.get 해가지고 URL을 부를 건데 then RT였죠? 자, RT의 데이터가 뭐예요? this.service는 RT.data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 어제 이런 처리도 했었어요. if RT.status가 not 200이면 200이 아니면 이제 return해야 되고 alert 하나 띄워야 되죠. on get service. 자, 이렇게 하나 그냥 눌러 띄우고 return 보내버릴게요. return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URL은 URL은 우리가 전혀 이거 한두 군데 쓸 거 아니잖아. 여러 군데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에다가 그냥 박아버릴게요. 메인에다가 자, view.prototype에다가 API URL이라고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건 HTTP localhost의 7000번으로 우리가 만들었었죠. 7000번 밑에 APIs는 다 공통으로 붙겠다. 그죠? 여기까지는 다 붙으니까 이렇게 API URLs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let URL은 this.api URL plus service 이게 되겠죠. 한번 찍어봅시다. URL 잘 되는지. 자, 이 정도 하고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에러 없이 잘 됐나요? 네, 잘 됐고 지금 내가 불렀나요? URL은 localhost APIs의 서베이스 얘네요. 지금 서베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렇게 빈 어레이로 내려왔죠. 친절하게 빈 널이 아니고 빈 어레이로 내려와줬어요. 자, 그래서 오픈의 설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어드민 쪽 서베이 리스트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게 인증하는 거랑 그거 해봅시다. 어드민의 그 인증키 받는 거. 어드민으로 들어갔을 때 ADM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 인증키가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통과시킬 거고요. 어드민으로 간주를 하고 아니면은 그 어드민으로 안 할 거예요. 원래 이런 상태 값들, 내가 지금 로그인으로 로그인 했다 안 했다 이런 값들을 Vx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스토어라고 했던 거 있죠. 거기다가 담으면 좋은데 지금 그것까지 하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이벤트 버스를 만들었어요. 이벤트 버스에 메소드도 만들었는데 데이터도 하나 만듭시다. 데이터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어드민이라고 하나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제 어드민이 추르면은 어드민으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되기 전에 before create라고 있는데 그때 라이프 사이클 배웠었죠. 자, before create에서 그 이벤트 버스 이제는 다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등록 프로토타입에 등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벤트 버스 점 this 예, 이벤트 버스 점 이제 어드민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서베이 리스트로 그냥 바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서 인증키를 받게 할 거예요. 자, if 이제 어드민이면 뭐 하면 되죠? this 점 라우트 점 라우터 점 푸시 해도 되고 리플레이스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예 바꿔버릴 거예요. 포워드 시킬 거니까 리플레이스로 할게요. 리플레이스해서 서베이 리스트 이쪽으로 그냥 보내버릴게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화면에서 그걸 해야 되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인증키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인증키가 받는 거를 우리가 지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앱.뷰에서 메인 있죠? 메인 아래에 컨테이너 있네요. 자, 우리는 여기다 섹션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섹션에서 자, 그 만약에 div v-if 만약에 이벤트 버스에 이제 어드민이 아닐 때만, 이제 어드민일 때는 벌써 넘어갔으니까 의미가 없죠. 근데 혹시 몰라서 if를 하나 걸어주는 거예요. 원래 안 걸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미 넘어갔을 거니까 통과됐으면.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폼을 하나 받을 거예요. div.mdform 해가지고 w75%만 넓게 나올 거니까 input 박스가 좀 좁게 해가지고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input type은 텍스트고, 텍스트 하면 안 되죠. 패스워드 해야 되죠. 패스워드 아이디는 어드민 키라고 합시다. 어드민 키 v-모델은 어드민 키. 그 다음에 클래스는 form-control. 이거 다 했었죠? 이렇게 하고 레이블을 줄 건데요. 레이블은 어드민 키죠. 어드민 키.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자, 어드민 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면 소드 위에가 없네요. 빠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드민으로 가게 되면 어드민 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75%만 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좀더 이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아이콘을 하나 달아볼게요. i.fa.fa-key. 그 다음에 프리픽스 붙여주는 거는 이 인풋 박스 앞에다가 아이콘을 붙일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앞에 열쇠 표시가 붙죠. 그 다음에 이 버튼은 안 만들게요. 버튼 안 만들고 인증키가 우리 디바운스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인증키가 하나하나 입력될 때마다 500ms 정도 주고 서버에 갖다 오면 되죠. 자, 그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드민키, 자, 이쁘죠? 자, 모터리얼 디자인 기본이죠. 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크리에이트 됐을 때뭘 걸어야 돼요? 우리 와치 거는 거. 와치 어디서 걸었죠? 달러 와치 여기네요. 이렇게 걸면 되죠. 그래서 어드민에다가 와치 하나 걸을게요. 자, 와치는 뭘 보고 있어야 돼요? 어드민 키를 입력하고 있으니까 어드민 키. 자, 큰 소리로 얘기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디바운스 1초는 너무 기니까 한 300ms만 해가지고 여기서 체크 어드민 키라는 함수를 콜할게요. 그래서 이 체크 어드민 키는 서버에 갖다 와야 되겠죠. 그래서 this.HTTP 원래는 포스트로 갖다 와야 되는데 포스트 자, URL this.API URL 플러스 슬래시는 있었죠 아까 어드민 키라고 합시다. 어드민 키. 자, 어드민 키를 부르는데 뭘 갖고 불러요? 지금 어드민 키는 this.어드민 키죠. 사용자가 입력한 값. 요 값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요 메소드부터 써야겠네요. checkAdmin. 여기에 뭐가 들어올 거야? 키가 들어오겠죠? 어드민 키가 들어올 거예요. 안 받아도 상관없어. 왜냐면 지금 값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드민 키를 가지고 디스템 어드민 키를 가지고 얘는 값을 굳이 안 받아도 되죠. 내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어드민 키 얘는 스트링이다 이렇게 하고 점 then 자 결과에서 성공했으면
이제 true를 줄 거고요. 실패했으면 그거 할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그냥 스테이터스로 받습니다. RET에 스테이터스가 200이면 통과됐다고 볼 거예요. 200이면 통과됐다. 패스. 패스하고, 점뭐 하면 돼요? 이벤트 버스에 아까 만들어 놨었죠? 이제 어드민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를 한 줄로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추르면 얘도 추를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RET. 뿌려봅시다. RET 어떻게 오는지. 자, 그럼 슬래시 API에 어드민 키라는 거 하나 만들어야 돼요. 서버에서 API 키 하나 받읍시다. 여기서 app.post API에 어드민 키 req res. 자, 이걸 어드민 키 받는 거예요. 그래서 let 키는 req.body, 포스트니까 body에 실려오겠죠? body.key, 키 맞나요? 키, 예, 요 값이죠. 키, 키가 if 키가 112, 제가 지금 112, 112가 제가 좀 편해가지고 112거나, 원래는 좀 어려운 걸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자, 뭐 이런 식으로 원래 걸 거고, 요거 112는 나중에 지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res.send 해가지고 send 할때 얘는 200을 주면 되죠. 스테이터스 얘는 안 줘도 200일 텐데 200을 줘가지고 send 제이슨을 줍시다. 제이슨 이렇게 else면 rs.status는 403 떨어뜨릴게요. 자, 그러면은 어드민 키를 불렀을 때 내가 요 키값이 요게 아니면 403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20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200을 체크한 거죠. 그래서 어드민 키를 한번 불러봅시다. 값이 들어가 있네. 어드민 키. 키는 널로 줘야죠. 어드민 키 여기다가 1212 이렇게 했더니 undefined 뭐 떴네요. URL이 로컬 호스트에 8080에 왜 8080이지? 7000번인데. 메인.js 7000번 API 쓴데. 자, 요거 URL 하나 빼볼게요. 한번 봅시다. 뭐라고 부르는지. 1212. 여기 undefined가 왜 붙지? 이거 8080 왜 붙죠? 어드민 키는 this.api url이 안 먹네요. this.api url. 아, 대문자. 이렇게 해야 되죠. 1212 한번 해볼게요. 1212 했더니 오케이 떨어졌어요. 그죠? 패스 해가지고 여기 데이터 나오죠. 데이터에 스테이터스 200 떨어졌네요. 다른 값을 한번 넣어봅시다. 리프레시하고 1111 했더니 403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false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이거 매번 리프레시 할 때마다 좀 짜증나긴 하겠네. 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베이 리스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베이 리스트는
여기도 섹션,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만든 것처럼 그 어드민처럼 섹션이라고 항상 써줘야 돼요. 여기서는 섹션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화면을 두 개로 나누기로 했잖아. 목록이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작업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부트스트랩은 12로 컬럼이 나눠지니까 여기 몇 할까요? 4, 8 할까? 5, 7 할까? 5, 7 정도 해볼까요? 5, 7. 그럼 로우스 하나 만들고 점 컬 다시 5 하나는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서베이 리스트에 라우터에는 보면 서베이 리스트 안에 자, 요거죠. 서베이 리스트 하나 만들 건데 리스트 서베이 리스트 하나 만들고요. 일단 리스트 서베이 리스트 요거고 그 다음에 얘 자식은 뭐가 있어요? 서베이 리스트에 어떤 작업할 부분 요 부분은 서베이 리스트의 자식으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서베이 리스트 속에 열리겠죠. 서베이 리스트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얘는 바뀌는 게 아니고 얘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의 자식이죠. 그래서 children으로 하나 넣을 거예요. 얘는 조금 두들러 합시다. children. children 복수형이죠. 자, 패스 똑같아요. 이걸 그대로 넣으면 되거든요. 자, 이름은, 패스는 서베이 리스트 아래에, 아까 서베이 뭐였어? 서베이 리스트 아래 서베이 에디트네요. 서베이 에디트. 이름은 서베이 에디트. 컴포넌트는 서베이 에디트 아까 만들어 놨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식이 하나 생겼죠. 서베이 에디트라고. 자, 에디트 할 건데 얘도 뭘 받아야 돼요? 서베이 아이디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서베이 아이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쪽은 지금 뭐가 나와야 돼요? 목록이 나와야 되죠. 목록. 그래서 목록은 아까 MD 여기서 우리가 리스트를 하나 가져올게요. 목록이니까 컴포넌트에 리스트 그룹 있네요. 자, 리스트 그룹에서 이런 건데 좀 이쁜 걸로 하나 갖고 올게요. 이건가? 아, 요거는 하버도 되고 색깔도 있으니까 요거 갖고 올게요. 자, 리스트 그룹 해가지고 하나 갖고 옵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뿌려보고 그러면 아. 자, 서베이 리스트 리스트 섹션 지금 서베이 리스트로 안 보냈네요. 통과되면 서베이 리스트로 보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성공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보내야죠. 이걸 빼야 되겠네, 결국. 이것처럼 리플레이스 시킬 거예요. 리스트로. 전달, 보내버릴 거예요. 넷. 이제, 오케이. 이건 오케이죠. 그래서, 오케이, 편집 필요 없으니까. 네, 당연히 추루로 먼저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this.router 지금 이 라우터의 리플레이스처럼 푸시 해버리면 되죠. 푸시 서베이 리스트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통과됐을 때. 자, 그래서 벌써 가버렸네요. 어드민 했더니 1212 통과됐더니 서베이 리스트로 바로 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앵커 태그가 안 붙지? 어쨌든 서베이 목록은 지금 됐어요. 여기에다가 뭘 부릴 거예요? 서베이 목록을 부릴 거죠. 서베이 목록은 어디 있었죠? 아까 우리가 홈에서 이거 뿌렸었잖아. 그죠? 이 부분 그대로 갖고 와서 쓸게요. 일단 클릭
크리에이트 됐을 때 이 부분 처리해라. 그럼 여기도 서베이스가 필요하겠네. 서베이스 이렇게 하고 URL도 갖고 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루프 도는 거죠? 얘가 루프 도는 거죠? 얘가 루프 도는데 얘는 버튼으로 됐네. 우리 버튼 말고 딴 거 갖고 봅시다. 앵커 태그로 되어 있는 거. 아, 여기 앵커 태그 여기 있네요. 간단해요. 리스트 그룹이 있고 리스트 그룹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그룹과 리스트 그룹 아이템이 쌍으로 이룬다. 자식은 리스트 그룹 아이템이 쭉 여러 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액션이 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앵커 태그 손 모양 나오는 거, 포인터 모양 나오는 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지금 루프 돌아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뭘 또 보여줘야 되죠? 여기에 상태 값을 보여줘야 되겠죠? 오픈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까지 보여주면 참 좋겠다. 여기 타이틀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거까지 있는 걸 갖고 올게요. 부트스트랩 그대로예요. 똑같아. 다를 거 없어요. 여기 배지 다는 거 있죠? 자, 이 부분. 여기까지 같이 갖고 올게요. CSS만 갖고 있다. Dplex 하게 되면 뭔가 자리 잡는 플렉스고요. Online Item Center. 요거는 이 얘의 그 센터 14라는 숫자가 요 배지의 가운데 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쓸게요. List Group Item, List Group Item Action, Active는 알아서 붙여줄 거고 Dplex Center 이렇게 한 다음에 배지도 갖고 올게요. 배지는 여기다 상태 값을 부를 거예요. 여기는 survey.title이 될 거고, 타이틀이 나올 거고, 여기는 배지 나오는데, 여기 상태가 나오겠죠? survey.state.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루프를 돌 건데, 아까 같이, 라우터, 얘는 라우터 링크죠? 라우터 링크로 해가지고, survey, 리스트 안에 서베이 에디트로 각각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앵커 태그에서 라우터에서 바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div로 하나 채울게요. v-4로 얘는 이제 똑같이 서베이 인 서베이스 이렇게 루프 돌 거고요. 요거는 뺄게요. 이건 빼버리고 자, 서베이스 루프 돌 거니까 여기 이렇게 붙이면 될 거고. 자, 얘는 라우터 다시 링크가 되겠죠. 있으면 안 좋고. 투 해가지고. 얘는 어디에요? 서베이 리스트. 현재 얘가 리스트죠. 리스트 아래에 서베이 에디트. 여기로 보낼 거죠. 거기에 뭐를? 아이디일까? 서베이 아이디가 요거는 to 한 다음에 플러스 서베이.id 이렇게 되는 거죠. 서베이 아이디 값으로 보낼 거예요. 서베이 리스트 서베이 스테이트 요것도 원래 스테이트 서베이 스테이트 네임이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펑션 우리가 나중에 뺄게요. 유틸스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정리 좀 할게요. 지금, 템플릿 컴파일러라고 했죠? 안 닫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 서베이 리스트에요. 서베이 리스트에 지금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설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처리, 아까 우리 했었죠? 설문이 없습니다. 여기, 홈에서. 홈에서 어떻게 했어요? if, else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똑같은데 여기서 안 할게요. 생략하고 우리가 서베이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일단 서베이를 없으니까 좀 불편해서 타이틀 테스트 서베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그래서 셀렉트 한번 해봅시다. 디폴트 값 뭐 들어갔는지 0으로 들어가야 되죠. 준비 값으로 테스트 서베이 하나 들어갔어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리플레이스 했더니 테스트 서베이 하나 나왔네요.
스테이터스는 지금 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스테이터스 잡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유틸스 지금 다 등록해놨죠? 믹스인으로. 그래서 유틸스에다가 서베이 스테이트 네임 이렇게 하나 펑션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서베이 스테이트 네임은 이럴라고 믹스인 쓰는 거예요. 유틸스에서 메소드 하나 만들면 되죠. 여기에서 이제 스테이트 s 값이 오는데 뭘 리턴할 거냐면 리턴 만약에 if s가 없으면 null이면 0이라는 뜻이죠. 자, 0.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 어차피 0이면 false니까. 그래서 0이면 false니까 필요 없고 준비 중 이렇게 뜨면 되고 s if 뭐 스위치 쓰셔도 되고 s equal 아까 뭐 했지? 1 1이 아까 오픈 상태였죠? 오픈. else 아니면 return 종료. 근데 우리 아까 삭제 있었잖아, 삭제. 삭제는 원래 화면상에서는 안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는 그냥 삭제 하나도 삭제도 하나 줍시다. x가 9일 때 삭제고 8일 때 종료였네요. 8일 때 종료, 9일 때 삭제. 9일 때 삭제. 자,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나중에 2, 3, 4 생기면 여기다 추가하면 돼요. 그때는 스위치 케이스만 쓰는 게 낫겠죠. 자, 그렇게 해서 했더니, 아, 준비 중이라고 딱 떴네요. 그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요거 눌렀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되죠? 서베이 리스트에 서베이 에디트로 잘 갔어요. 그럼 서베이 에디트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서베이 에디트. 서브 에디트, 여기가 서브 에디트에요. 섹션. 미리 잡아볼게요. 서브 에디트. 어? 자, 서브 에디트 왜 안 나오죠? 서베이 리스트에서, 부모에서, 라우터 뷰가 없죠. 라우터 뷰는 어디 있어요? 이 7 영역에. 지금 요만큼이 5, 요만큼이 7이죠. 요 7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요 부분이죠. 라우터 다시 뷰. 이 자리에 나오게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이제 어떤 이제 요 위에 어떻게 화면을 구성할 거냐면 요 위에다가 서베이 목록이 나올, 서베이 이름이 나올 거고요. 서베이 이름은 서베이를 수정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고 등록도 할 수 있는 자, 그 부분이 나올 거고 그 아래쪽에 뭐가 나와야 돼요? 질문 목록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질문 목록을 이렇게 서베이 부분과 질문 부분 이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이것도 갖고 와 봅시다. 폼스 어차피 입력 폼이니까 폼에서 하나 갖고 와 봅시다. 베이직 이그제프 하면은 웬만한 건 다 여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 갖고 와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서베이 이름 타이틀 걸고 수정할 수 있게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HTML 갖고 와 봅시다. 서베이 에디트 이 부분이죠. 이렇게 통째로 갖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드네요. 카드. 그래서 카드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잘 나오나 봅시다. 아 이렇게 나왔네요. 카드. 카드 타이틀이 사인인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뭐가 나오면 돼요? 서베이 점 타이틀이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서베이도 필요하겠다. 자 크리에이트 할 때 여기서 불러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링크를 알려줬어요. 설문자들한테. 그럼 설문자들은 어때요? 서베이 리스트나 뭐 어드민이나 이런 거 거쳐야 안 거쳐요? 안 거치죠. 안 거치고 일로 바로 들어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번에 그 내용들을 서버에서 갖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됐을 때 여기다가 이 부분에 보일 거, 이 부분에다가는 서베이 내용을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와야 돼요. 서베이 내용, 그 다음에 서베이 질문들. 두 가지를 갖고 오는 건데, 일단 서베이, 그거부터 갖고 옵시다. this.api url plus, 아까 서베이에, 서베이스에
서베이스의 뭐였어요? 서베이스의 아이디, 그죠? 서베이스의 아이디. 이 아이디 값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받았죠? 파란 거. 그죠? 그러면은, 지금 아이디 값은, 서베이 아이디 값은, 네, 넘길 때 받았어요. 그래서 this. 달러 라우트 점 params 점 id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 지금 id를 받았잖아. 그래서 요 id는 라우트의 params이에요. 그래서 라우트 id의 params으로 가져와 가지고 요거를 뒤에다 붙여줄 거예요. id 값을. 그러면은 url을 한번 봅시다. 나오는지. 자, 그 다음에 서베이 리스트에서는 서베이 보낼 때, 자, 서베이 아이디 잘 보냈네요. 보냈고, 이걸 이렇게, 아, 여기, 세미콜론이 아니고 콤마죠. 서베이 is not defined. 자, 서베이도 데이터에 있어야 되겠죠. 서베이. 여기는 처음에는 빈값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거고, 여기서 갖고 온걸뭐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서베이는 rt.data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했고, 서베이의 1 로컬호스트 7000번의 APIS의 서비스. 서베이 홈에 가서 다시 한번 가서, 자, 이제 아까 테스트 서베이 하나 나왔죠? 눌러서 서베이 가고, 여기서 홈을 누르면 어드민 가고, 1212 누르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눌렀을 때 얘가 잘 나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수정할 일이 없죠? 설문 처음에 만들 때만 만들고 나면 그 다음 수정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누르면 얘가 펼쳐지고, 아니면 닫혀지게. 그리고 요거 필요 없는 것좀 없애시다. 그래서 그 서베이 리스트 옆에다 둘게요.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들 지금 소셜 로그인 이런 거다 뺄게요. 빼고 리멤버미 뭐 이런 거다 뺄게요. 자, 저장 여기 이 부분은 삭제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저장 있어야 될 거고. 삭제하고 저장 두 개만 둡시다. 자, 만약에 근데 등록할 때는 어때요, 지금? 지금 일부 왔지만 등록할 때는 아이디 값이 없겠죠. 이 아이디 값을 구분하면 돼요. 아이디가 0으로 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뭐예요? 나 지금 나 등록하러 왔구나. 지금 이 화면은 어떻게 쓸 거야? 등록, 수정, 삭제 다쓸 거예요. 요거 가지고. 어드민 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하다 말았지? 아, HTML 쪽. 여기다가 취소도 있어야 되겠네. 취소도 하나 있어야 되고. 멤버미하고 포가디 이거 다 없앨게요. 이게, 이거 여기다 넣으면 되겠구나. 주석 좀 없앨게요. 이렇게 하니까 나오고, 요 사이가 지금 어라운드로 돼 있는데, 어라운드 하니까 쭉쭉 나올 건데, 왼쪽에다가 하나 걸게요. ml margin left 2 정도만 줄게요. 자, 이 정도만 주고 하나는 취소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더 있어야 돼. 그러면 취소, 삭제, 저장 이렇게 할게요. 취소, 삭제, 저장은 언제나 나와야 되고 수정이든 삭제든 아니 수정이든 등록이든 취소는 이렇게 나오고 outline 얘는 인포고, 삭제는 덴저로 합시다. 색깔 좀 진하게,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저장은 프라이머리. 이렇게 했더니 색깔이 좀 바뀌었죠? 취소는 디폴트로, 아웃라인 다시 디폴트. 디폴트가 아니고 세컨더리. 아, 색깔이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btn 라운디드 이런 거는 안 먹어요. 이건 그 프리미엄 버전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웨이브 에펙트는 먹어요. 이렇게 눌렀더니 이렇게
그죠? 물결 모양이 펑펑 터지죠. 자, 이게 왜냐면 모바일에서 좋아요. 이게 모터리얼 디자인의 그 효과죠. 제트인덱스 0. 제트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깊이 값이에요. 모터리얼이 뭐냐면 종이를 이렇게 올려 겹쳐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필요 없고. 내비둬도 되죠. 없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여기 제목 타이틀 부분에 우리가 앵커 태그를 하나 만들 건데, i.fa.fa-edit. 네, 수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게 하나 만들어지, 보기 싫죠? 그래서 요거를 클래스 풀라이트 하면은 오른쪽으로 미는 거죠. 풀라이트 밀고. 자, 그래서 요걸 눌렀을 때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니까 클릭했을 때, 자, 프리벤트 걸어줘야 되죠. 안 그러면 샵으로 이동하니까. 자, 토글 서베이 edit 이렇게 해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얘가 모일 때만, 서베이 에디팅이 true일 때만. 그래서 v-if 이 바디를 안 보일 거예요. 언제만 보인다? 서베이 점, 지금 받는 게 서베이죠. 서베이 타이틀을 적은 것처럼 서베이 점 이제 에디팅. 이렇게 할게요. 에디팅 상태에서만 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 하면 돼? 얘는 서베이를 받아야 되고요. 서베이, 이 서베이 값에 이제 에디팅만 true로 해주면 얘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토글 서베이 에디팅 이 부분을 펑션으로 빼고 서베이, 자, 서베이 점 이제 에디팅을 토글이니까 토글 추르면 폴스, 폴스면 추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현재값 뒤집는 거, 그죠? 추르면 폴스가 될 거고, 폴스면 폴스에 폴스니까 추르가 될 거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나와야 되고, 눌렀을 때만, 눌렀을 때 나와야 되죠? 눌렀을 때 나와야 되는데, 서베이, 아, 여기 디스 안 붙였네요. 네, 디스 안 붙이니까 얘 값만 자꾸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에 요 서베이 요 값, 요값 바꿔야 돼요. 얘는 디스가 생략된 거니까. 그죠? 항상 덮어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 이제 에디팅을 따로 뺄게요. 서베이 말고, 이제 에디팅이라고 별도로 뺄게요. 아무리 내가 세팅해줘봐야 지금 서버에서 갖고 온 요 데이터로 덮어 써버렸죠? 요 값을. 그러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제 에디팅, 디스점 이제 에디팅을 할게요. 디스점 이제 에디팅은 서베이, 디스점 이제 에디팅. 필요 없으셨고. 토글만 시키는 거예요. 디스점 이제 에디팅을. 이렇게 해서 했더니 잘 나왔어요. 그죠? 토글이 됐어요. 그럼 취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도 얘를 태우면 되겠다. 그죠? 지금 추르니까 열렸을 거니까 얘만 무조건 태워버리면 돼. 그래서 취소, 이 부분도 골뱅이 클릭. 클릭. 그러면 취소도 닫히고. 아, 여기 이렇게 불렸구나. 이제 됐어요. 네, 잘 되네요. 불필요한 거 자꾸 써놓으니까. 여기서는 뭐만 있으면 되죠? 타이틀만 있으면 돼요. 그죠? 이메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타이틀만 받을 거예요. 타입은 이메일이 아니고 텍스트가 될 거고, 아이디는 타이틀. 그리고 질문. 그리고 우리 다시 모델 걸어야 되고, 우리 다시 모델. 여기 있죠? 이게 걸면